오늘 네. 먹을 술이 뭐 이쁘게 생겼네요. 글렌 스코티아. 아 이거 캠벨타운인데요. 스코틀랜드 이제 6개 지방으로 대충 크게 나누어집니다. 스코틀랜드 땅을 중간으로 딱 나눠버리면, 중간은 아니겠죠, 좀 하방인데요, 나눠버리면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위쪽에 하이랜드, 밑에 로우랜드. 이렇게 나눠집니다. 왜 하이랜드와 로우랜드일까요? 문세랑이 그 윗동네 아랫동네? 비슷합니다. 높은 언덕이세? 그렇죠. 낮은 땅? 강? 네, 로우. 아... 낮고 하이랜드, 아, 높은 높은 땅과 낮은, 낮은 땅. 아, 아, 네, 그런 의미가 있죠. 오, 그러니까 고산지대랑 저지대 이런 뜻이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근본적으로 특이 두 개가 나누어지겠죠. 예. 하이랜드 쪽에 속해 있는 동네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예. 거기가 스코틀랜드에서 정수들이 제일 많이 몰려 있는 데가 있어요. 나 알 것 같아. 아, 어디? 아일라 섬. 어? 아니야? 아니에요. 어디요? 하이랜드 쪽에 오른쪽에 우리 시선으로 보면 오른쪽에 보면 몰려있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가 어디냐? 네. 스페이 강이라고 그래요. 아 스페이사이드 강. 그렇죠. 들어왔어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하이랜드 지역이에요 결국은. 네. 예전에는 스페이사이드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네. 스페이 강 옆에 다 몰려있는 정류소. 아 그래서 스페이사이드. 네. 어... 스페이 강이라고 부릅니다. 스페이 강. 박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최애 정류소 거기 있죠. 맥켈런. 네. 맥켈란, 발베니, 글렌피리, 웬만한 정류소가 다 거기 있습니다. 그 지역도 어떻게 보면 하이랜드에 속해져 있죠. 하이랜드 쪽에. 거기 보면 즉 뭐냐면 제가 대구 출신을 그러는데 네. 경상북도가 있으면 괌에 대구 광역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 네네네. 그런데 그 스페이 강이 왜 스페이 네. 강이라고 부르냐면 피리시라고 네. 해서 침을 뱉다는 뜻이 있거든요. 네. 그 뜻을 스코틀랜드어로 하면 그게 모양이 약간 네. 침 뱉는 것처럼 이렇게 퇴하는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름이 스페이 강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그다음에 세 개 지역은 방금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네. 음식으로 따면 홍화 같은 네. 특유의 그 아일라 섬. 네, 아일라 위스키. 그다음에 또 어디냐 하면 자 여기 오늘 소개해드린 네. 캠벌타운. 아. 그리고 아일라 섬하고 캠벌타운하고 거의 바로 붙어 있습니다. 아 바로 근처예요? 네네. 바로 위에 아 뜨는 게 위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캠벌타운은 뭐가 유명하냐면 캠벌타운에 스프링뱅크 정류소가 있고요. 그렇죠. 제가 제일. 네네. 그리고 글렌가일 정류소가 있어요. 그 이름을 킬크란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근데 스프링뱅크가 있다면 자 헤이젤번 스프링뱅크 롱노우는 다 친척이에요. 네. 진짜 가까운 친척이고 네. 자 걔네들은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어. 병도. 네, 똑같아요. 네. 그 정류 횟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류 횟수에 따라 정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정류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정류 방식을 따면 헤이젤브는 정류를 3번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롱노우는 2번을 하게 돼요. 정류를 3번 하느냐 2번 하느냐가 뭐가 달라서 이걸 왜 정류소를 구분을 하느냐. 네. 제일 중요하죠. 스피릿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정류를 횟수를 다룬다는 거는 정류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면 정류소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구나. 통화를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거의 뭐 가족과도 같은 가까운데도 그렇죠. 정류를 세 번하고 두 번을 했다는 그 차이는 뭐냐? 정류를 한 번이라 더 하면 어떻게 되냐면 피트감, 승무기한 피트감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계속 하면 할수록 피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니까 정류를 두 번 하면 피트는 더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류를 두 번 한 게 롱노우. 정류를 세 번 해서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부드럽게 완화된 느낌이 헤이젤번입니다. 물론 헤이젤번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트가 낮은 건 아닙니다. 성기가 낮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다른 방법을 해서 볼륨감을 또 키워줄 수도 있습니다. 맛들의 방법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위스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스프링뱅크는 롱노우와 헤이젤번의 중간 형태죠. 근데 2.5회라고 하는데 종류 방식이 정확히 2.5회는 아닙니다. 2.9회도 될 수 있고 1점 몇 해도 될 수 있는데 그 중간에 그 중간, 네, 단계가 스프링뱅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프링뱅크, 롱노, 헤이젤먼 이 종류소들은 결국은 미셸 가문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또 가지고 있는 먼 친척이 또 하나가 있죠. 그게 글렌가일 종류소. 그것도 글렌가일, 킬크런도 결국은 스프링뱅크 그쪽 걔네들과 똑같은 보리를 쓰게 됩니다. 올라가면은 결국은 네. 그래서 약간 맛이 비슷 네, 그 보리가 네. 같은 걸 쓰고 같은 방식을 쓸 겁니다. 예전에는 캠벌타운이 되게 유명했었어요. 진짜 정류소가 정말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그 유명한 다케스루, 네. 그 일본 위스키의 아버지라는 분이
그 스코틀랜드에 그 가서 뭐 일본 뭐 위스키를 배워서 왔다고 다시 일본에 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분이 결국 위스키를 배우러 간 데가 캠벌타운이에요. 캠벌타운 지역이. 박해스로 아저씨가 네네네네. 아. 그만큼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캠벌타운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전통과 역사를 가진 캠벌타운에서 그 나오는 글렌스코티아라는. 그러니까 캠벌타운이라는 지역의 글렌스코티아라는 증류소거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나온 무슨 소리죠? 위스키인데 이게 또 상징적인 게 있어요. 예, 보면 캠벌턴 몰트 페스티벌 바틀이라고 해서 매일 해마다 아일라는 아일라 페스티벌이 있어요. 매년 1년. 그리고 재즈 페스티벌이 있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거예요. 예, 캠벌타운은 또 캠벌타운 몰트 페스티벌이 있는데 맨 같은 아일라처럼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한 번이면 얘는 보면 정확하게 표기가 돼 있죠. 몰트 페스티벌이 2021년. 아, 저는 이게 궁금했던 게 뭐냐. 브로드 지방에 레드 와인통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아 그거 보면 대부분이 뭐 추어드랑 피니쉬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얘는 피니쉬예요. 지금 보시면 그러면은 잠깐 끝에 네 잠깐. 피니쉬 끝에 당근은 근데 사실은 꼭 사람들이 풀 숙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와인통이나 이런 것들의 숙성들은 솔직히 6개월에서 1년이면 어느 정도 입힐 만큼 입혀져요. 그 통발을 먹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풀 숙성이라는 거는 한 통에다 꼭 담궈 놓은 걸 풀 숙성. 풀 숙성이 뭐냐면 저도 정확히 아는데 찾아봐야 되는데 저도 네. 제가 아는 지식으로만 말하는 건데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구독자분들. 그러나 틀릴 수는 있지만 용어 한끗한끗 차이지만 이러한 개념들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피니쉬라는 거는 보통 1년 미만에 6개월을 제일 많이 하고 그러면 피니쉬가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솔직히 와인통 웬만한 것들은 한 6개월에서 1년? 1년이면 어느 정도 입힐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맛을 입힐 수가 있고요. 풀숙성이라는 뭐냐면 몇 년 이상인데 5년, 6년, 7년 어떤 쉐리 와인을 풀면 체리 통을 계속 썼는 거예요. 이렇게 섞었는 게 아니라 내가 15년 숙성인데 5년을 체리 숙성이면 이거는 쉐리 머추어드가 할 수도 없고 피니쉬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정확하게 한 통으로 꾸준하게 아는 이상 뭐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기는 힘든 건데 저도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진리는 아니니까요. 맞어요. 이게 아까부터 이렇게 보는데 빨리 먹고 싶어. 아 네 드시죠. 저 기대돼요. 도수 56.1도니까 CS입니다. 결국은 블렌딩은 될 거고요. 빨리 빨리 주세요. 빨리 먹고 싶어. 색상 구독자 여러분 색상은 이렇습니다. 약간 복숭아 넥타 같은. 네 그런 느낌 나죠. 그런 색상이네요. 색상은 맛을 볼까요? 아 향은 제가 그렇게 좀 좋아하는 향은 아닌 것 같아요. 살짝 그냥 좀 찌르는데. 아 저도 향은 향은 막 그렇게 막 좋은 향은 애매합니다. 예, 그렇죠. 향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별로 좋아하는 향은 아니에요.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위스키 향은 아니에요. 오 재밌네. 오 막 맛이 되게 복잡한데요? 아 네 재밌네. 맛이 되게 막 오 그 체리 그 캐스크 숙성과는 다르게 그 텁텁한 그런 찐득한 그런 맛. 아 아니 아니야 되게 굉장히 화사하고 단맛 나죠. 화사한 단맛 나죠. 약간 얘도 과일가 나죠. 예 과일이요. 과일 맛인데 저는 근데 또 플로럴도 좀 약간 꽃향기도 느껴지고 저는 이게 에어링이 좀 돼서 그런 것 같긴 하고 네. 그리고 약간 열대 과일 그런 향도 있어요. 좀 약간 찐득 막 엄청 진하고 그러진 않은데 되게 괜찮은데 맛이 끝에서 지금 끝에서 맴도는 게 네. 피니쉬도 나름 괜찮은데 되게 저는 상당히 맛은 아까 향은 별로라고 말씀드렸는데 맛은 되게 괜찮은데 저는 괜찮네요. 아 이 정도면 훌륭한데 오 저 이 가격을 알거든요. 이게 얼마예요?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해요. 10만 원대 초반. 진짜? 그렇게 싸요? 그 정도 될걸요? 와. 가성비 완전 갑인데? 갑이에요. 되게 비싼 위스키들에서 느껴지는 복잡하고 레이어드가 많다고 그래야 되나? 이걸 레이어드가 많다고 하나요? 레이어드도 이런 많죠. 네, 레이어드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 얘네도 진짜 캠벌턴 특유의 그게 있네. 짠맛이야.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단짠이 아니라 되게 복잡한 맛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스키를 먹고 나서 이게 짠맛이에요? 단맛이에요? 신맛이에요? 물어봤을 때 내가 그 맛을 뭔 맛인지 이게 뭐. 굉장히 맛있다고는 못하겠는데 네. 그래도 이게 딱 단맛 네.
그 약간 스모키한 네, 그 스모키한 캠플타운 그런 것들 딱딱딱 나누어 지긴 네. 해요 지금 나는. 저는 그러니까 아 근데 진짜 나는 이 위스키가 마스터 말씀대로 어마어마하게 맛있고 이건 아닌데 굉장히 복잡하고 특이해서 좋아요. 특이하고 좀 좀처럼 다른 위스키들에서 쉽게 느껴볼 수 없는 맛.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얘기하자면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맛있게 먹은 킬커란 8CS 배치 5의 좀 더 약화된 버전.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게 10년 숙성의 CS 개념인데 이게 이 정도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난 참 재밌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마시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가성비 진짜 좋은 거 같은데 저는 이 위스키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엄청 맛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야. 이 맛을 하나씩 벗겨서 이게 막 저장하고 싶고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많이 먹을 수 있겠는 위스키니 그냥 홀짝홀짝 마시다 보면 한 병 그냥 다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여러 가지 맛들이 많네. 스모키한 것도 되게 많고. 아 이게 처음에 나루터 오면 단맛이 되게 재밌네. 나는 중간에서 오는 맛이 좋아요. 중간 먹어. 그렇지. 그죠. 중간에서 오는 맛. 중간에서 쫙 밀어주면서 뒤에 살짝 하게 스모키하게 하면서 생각보다 피니쉬가 되게 길어요. 이게 쉐리 캐스크 피니쉬였으면 이런 맛이었고 맛이 오히려 별로였었을 거야. 아 맞아. 이게 말 지금 이 맛에서 쉐리라고 하면은 도수가 도르도잖아. 아 역시 도수가 높네. 브로드 와인 캐스크거든. 아 그래서 그런가? 체리 캐스크 피니쉬였으면 뻔한 맛이었어. 예, 그러니까 되게 그냥 어디에나 있는 맛. 발라키 같은 맛. 예, 그럴 수 있고. 뭐 별점을 주어도 그래도 중상 이상은 줘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맛이라면은. 예, 조만간 정식 뭐 이렇게 수입돼가지고 이렇게 뭐 풀린다고 저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곧 조만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꼭 한 병 사셔서 꼭 맛을 보셔도 될 겁니다. 왜냐? 가격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한 10만 원대 중반 아래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즐. 네, 글렌 스코티아 10년 브로드 와인 캐스크 피니시였습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또 다른 술로 만나 뵐게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